안녕하세요. 피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많이 본 이슈. 자, 11,500vs 혹은 11,400vs 5,600x입니다. 요 라인업이 아무래도 가성비라 불리는 라인업이고, 게이밍 CPU로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업인데요. 인텔 사이드인지 AMD 사이드인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빡세게 테스트했습니다. 11,500에다가 군민 오버도 해보고, 나름 고클럭 오버도 해보고, 사선 메모리도 써보고, 튜닝 메모리도 써보고요. 5600X도 마찬가지로 XMP 메모리도 써보고, 삼성 메모리도 써보고 해서 비교를 했는데, 한마디로 하자면 램 오버 잘안 되는 i5 12500vs 램 오버 잘 되는 5600X 가성비 비교입니다. 두 제품의 최저가 기준은 거의 25만 원으로 서로 비슷하고요. 뭐 3천 원인가 차이 나더라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11,500이 한 4만 원 정도 비싼 메인보드 써야 성능 저하가 없다는 거 확인하고 같이 시작해 봅시다. 자, 우선 11,500이 왜 램오버가 잘안 되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지금 SA 전압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전압이 한 0.9에서 1.0 정도로 고정이 돼 있고요. K 버전 사야 그게 한 1.3에서 1.2 정도로 좀 높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 에이전트 전압이 낮아서 얘가 램오버가 잘안 먹힙니다. 인텔이 이걸 고쳐줄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뭐한 50, 60대 오버해본 결과, 대충 12400이나 12500K가 안 붙은 버전들은 딱한 3600까지가 오버 한계선입니다. 진짜 잘 들어가야 뭐 3600, 3700 사이일 거예요. 대부분 경우 3400 정도로 오버해서 쓸 수밖에 없고, 심지어 3600XMP 메모리조차도 높은 확률로 실패합니다. 10개 중에 한 3개 정도 들어갈까? 3개도 잘안 들어가요. 그 정도 수준이라서 제가 지금 해둔 3200, 3466, 3600 정도가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최고 수치일 겁니다. 대부분 경우는 3466으로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삼성 메모리하고 튜닝 메모리하고 사실 똑같이 넣더라도 조금 값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튜닝 메모리가 좀더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라고 앞에 봤는 영상과 다르게 튜닝 메모리 값도 같이 포함을 해뒀음을 알려드리고, 표를 한번 보자면, 이11,500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나왔는 프레임을 총 비용으로 나누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대략 1만원당 4프레임에서 진짜 잘 나오면 4.5 정도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원당. 이게 보드 CPU 가격을 프레임으로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5600 같은 경우에는 대충 삼성 메모리로 했을 때는, 사실 얘도 삼성 메모리가 원래 램오버가 잘안 돼서 뭐 3400에서 3500밖에 안 되는데요. 얘는 대부분의 3600 SMP 메모리가 그냥 적용이 됩니다. 10개 중에 8, 9개가 돼요. 그리고 요새 그 악에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하시면 4000까지도 성능 저하 없이 1대1로 적용하고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이제 발리스틱스 메모리 같은 거를 써야 되는데요. 이 발리스틱스 메모리가 튜닝 메모리인데 불구하고 삼성 메모리랑 가격이 같기 때문에 사실상 가성비 쪽에서 메모리는 차이가 없을 거고요. 이게 품절을 하더라도, 이런 팅그룹 델타 메모리 있죠? 그게 삼성 메모리보다 뭐 8기가에 한 만원? 만원도 채안될 정도로 비싸거든요. 그거 집어넣으면 어차피 3600XMP나 뭐 4000도 시도해 볼수 있으니까, 5600은 이제 11400이나 11500과 다르게 XMP나 아니면은 고클럭 오버가 좀더 용이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오버를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보드값 플러스 CPU 값이 이 11,500이랑 비교하면 한 4만원에서 3만원 정도 싸기 때문에 만원당 평균 프레임이 좀더 높게 나옵니다. 가성비는 고민할 필요 없이 5600X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최소 프레임, 요 방어율이나 아니면은 평균 프레임 조금이라도 더 뽑기를 원하시면 11,500이 좀더 유리한 걸 우리는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그 격차가 크진 않아요. 제가 밑에 여러분 위해서 일일이 계산을 해놨는데, 자, 12500 삼성 메모리 쓰고 5600X에 삼성 메모리 썼을 때 서로 3200 메모리 오버 안 하고 제대 표준을 사용하면요, 한6% 정도 12500이 좋습니다.
성준이 34만 투자하고 15,500 가는 거 의미가 있나요? 6% 정도면 솔직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버클럭 하지 않고 쓸 때는 15,500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만약에 5,600은 그래도 오버 좀잘 되니까 5,600만 오버하고 쓸래요? 15,500은 그냥 노말로 쓰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비교해 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조금 불공정한 비교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차이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5,600X만 램오버 했을 때는 0%입니다. 둘이 성 차이 거의 없고요. 아, 성준이 그건 좀 불공정하잖아요. 12,500 보통 3,400 들어간다면서요. 제가 3,466까지 넣긴 했어요. 3,400은 잘 되는데 또 3,466은 안 들어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5,600이 또잘 들어가는 3,600 정도로 짜면요. 그럼 이렇게 70%, 뭐 대충 국민 오버라 부르는 수치까지 하면 서로 4% 차이 납니다. 뭐가 4% 좋은데요? 12,500이 4% 좋아요. 둘다 램오버 한다 치면은 또 5,600이 살짝 처지네요. 물론 이게 4만원, 3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지면 5,600이 더 좋지만 3070 정도 쓴다 그랬을 때는 12,500 가는 게 유리할 수 있고 3060 이하급 쓴다 그러면 5,600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제 그래픽 카드 등급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거지로 솔직히 12,500, 3,600이 거의 안 들어가지만 3,600을 넣었다 치고 똑같은 3,600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i5 뽑기운 좋아가지고 운전사 레모버가 잘 됐어. 그러면 한5% 정도 i5가 높습니다. 돈 투자한 만큼은 차이는 없다고는 하겠지만 높은 등급의 그래픽카드 이제 3070 정도 되는 100만짜리 그래픽카드 쓸 때는 사실 이 5%가 5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CPU 상에서 4만원 손해보더라도 그래픽카드에서 5만원 이득 보니까 이거는 저 정도 만약에 들어간다 치면 i5 가는 게 맞겠죠. 저 정도는 잘안 들어가요. 사실 지금 4%일 때가 서로 가성비가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5600만 오버했다 쳤으면은 5600이 당연히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픽 카드에서 손해보는 거를 비용으로 계산해서요. 자, 그리고 튜닝 메모리 썼을 때 한번 봅시다. 튜닝 메모리를 똑같이 i5에다가 3400을 넣고 또 5600에다가 3600 넣었어요. 서로 이제 국민 오버라고 보면 되죠. 튜닝 국민 오버. 그럼 3%입니다. 5600이 아까 위에 3000 냈었을 땐4% 차이였는데 튜닝램 쓰니까 3%로 차이가 좀 줄었죠? 이 정도쯤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국민 오버하면은 3% 차이니까 사실 가성비는 5600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공정하게 합시다. 그리고 진짜 운이 좋아서 12,500에 3600 SMP가 그냥 들어갔다고 쳐요. 5600X는 4000. 이것도 운이 좋아야 들어가거든요. 서로 9급하면 또다시 4% 벌어져요. 결국 조건을 보면은 그래픽 카드의 성능자로 인한 이제 비용 마이너스랑 그리고 이제 CPU의 성능 증가로 인한 혹은 가성비로 인한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면 사실 12,500하고 5,600X는 서로 가성비가 비슷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조건만 빼고요.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아니 성준님 뭐 인텔 100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고 사실 잘 들어가봤자 2,300이라 하니까 저는 인텔 건 오버는 안 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AMD는 뭐3600 CL18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XMP 메모리. 그거 삼성 메모리보다 만원더 주면 사는데 그거 사서 XMP 넣고 쓰겠습니다. 이런 좀 조금은 있잖아요. 조금 불공정해 보이는 요 기준으로 간다 치면은 AMD가 3%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여러분 램오버 하지 않는다면은 인텔이고요. 램오버를 할 생각이 있다면 혹은 XMP 3600 메모리 쓸 생각이 있다면 5600 가는 게 가성비 좋다고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사실 지금 5600X와 12500의 선택은 취향적 성격입니다. 나는 손도 안 대고 그냥 쓰겠다. 그러면 12500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조금 튜닝할 줄 안다. XMP 메모리 적용할 줄 알거나 아니면 뭐3600 국민 오버 정도 마이크론 메모리 사서 넣을 줄 안다 하시는 분은 확실하게 AMD 가는 쪽이 가성비가 좋을 거예요. 인텔은 일단 기본적으로 3600이라는 거 장담을 못할 뿐더러 어설프게 들어가면은 괜히 스트레스만 더 받고 맞죠? 램오버 하기 난이도도 좀 높고 그럴 텐데 AMD는 그냥 고민 안 하고 XMP만 넣어도 되는 거라서 약간만 손보면 성능 증가를 볼수 있고 가성비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감수하고 가성비 잡겠다 하시는 분은 5600 가는 거고 그냥 편안하게 쓰겠다 하시는 분은 인텔 가시는 게 좋다는 게제 결론입니다.
일단 수치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게 다 찍어뒀으니까 앞에 거에서 빠진 것도 좀 있을 텐데 영상에서 이 발리스틱스 값은 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믿고 제 영상 보셔도 되고요. 결정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송년님 12,500 말고 좀더 가성비 좋은 12,400F가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해요? 하실까봐 12,400으로 했는 값을 남겨드리겠습니다. 12,400은 레모버 똑같이 5,600과 3,600을 동일하게 찍더라도 그냥 5,600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12,500이 분명히 12,400보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3%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예를 들면 12,400 쓴다면 5,600X와 똑같이 3,600 레모버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음 볼수 있을 겁니다. 평균 프레임은. 그래서 12,400이 가성비 더 좋은데라는 얘기는 레모버 한다면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레모버 한다면 5,600이 가성비가 좀더 좋아요. 물론 노말로 본다면 12,400이 약간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약간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나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보고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뭐 AMD는 A520EX 6, 7만짜리 보드로도 성능자 거의 없이 나올 텐데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테스트했는 보드가 A520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인텔도 이 소리 하실 수 있거든요. 소리는 H610 좀더싼 10만원짜리 보드인데요. 인텔은 그거 성립 안 됩니다. H610 쓰면 성능자가 생겨요. 그거 아마 써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인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비용은 더못 내려요. 보드 값은 14만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은, 사실 전체적인 총 가성비는 AMD가 약간 높을 거예요. 둘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진짜. 취향적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좀더 의문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을 만나 뵙겠습니다. 차후 예고는 B260 품질 비교표 영상입니다. 여러분, 바이바이.